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간 교회 소식을 전하는 OBC 뉴스입니다. 특별한 복음의 이야기들로 풍성했던 9월의 소식 함께 보시죠. 21일 영산아톨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최로 제3회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독일 인터내셔널 교회 설립과 국경음악학교 개원을 위한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성도들의 귀한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독일 땅에 인터내셔널 교회와 국경음악학교가 속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국 선교가 있었습니다. 바세코 모자원 건립과 한센 환우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와 한인교회 집회에서 OBC 콰이어의 찬양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OBC 콰이어가 온 열방에 예수의 불을 밝히는 찬양의 사도로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10월 2일과 3일 양재 온누리교회 횃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둘째 날 모든 집회는 인크라이스트 예배팀이 맡아 인도했고 OBC 콰이어의 공연과 OBC 기악팀의 특조, 김나희 성도님의 특성은 집회에 은혜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예배팀과 성도들의 섬김과 동역을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일어날 것을 기대해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전교인 특별새벽 부흥회가 9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새벽 부흥회 기간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처럼 하반기 시작된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로 세워진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 부서별로 민속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년부 임마누엘 성가대와 초성과 할렐루야 성가대가 우리 교회 중창단과 함께 2부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반기 역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교회학교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 신앙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더 많은 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유치부에서는 용인 농촌 테마파크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영과 윤기 강건한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Morning Worship Service. The church had an early morning worship service for 5 days from September 2 to September 6. Through this time, we reclaim the identity of a Christian through the words that we have received. We have also recovered their prayer, devotion, and thanksgiving through praises and worship. We exalt our wonderful God who gives us a desire to be closer to Him. Youth Leadership Training. On September 14, the U.S. had leadership training in Laguna. It was a meaningful time to talk and plan our future ministries. Please pray for our youth leaders to serve God with faith and obedience. Adult Group Bonding. The adult groups are gathering in the Mission Center every Saturday to have group bonding. The groups cook food with members and they share their life in prayer titles. Please pray for them to serve and love each other as one body in Christ.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생텍쥐페리의 사랑에 관련된 명언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 사랑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기에 소망하며 이상으로 9월 O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